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입니다. 원종개발선인장 3월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제가 입장을 좀 땄습니다. 요 따준 입장은 이렇게 물 먹는 하마통에다가 재활용을 하여서 물꽂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꽂이를 하기 전에 제가 밑에 아랫부분에 넣어놓은 물은 마늘 삭힌 물입니다. 오늘은 요 마늘 삭힌 물에다가 이렇게 개발 선인장 입장을 꽂아서 입꽂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마늘 삭힌 물이 그냥 뭐 수돗물에다가 입꽂이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빨리 뿌리를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입꽂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원종 개발 선인장이 입꽂이가 잘 되어서 뿌리를 잘 내리게 되면 나눔을 할 생각입니다. 주위 분들이 원종 개발 선인장 구하기 힘들다고 나눔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입꽂이 해서 뿌리가 내리면 나눔을 할 생각입니다. 요 물먹는 하마통에다가 입꽂이를 하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하나씩 이렇게 구멍에다가 꽂아서 물에다가 담가두면 뿌리를 잘 내린답니다. 수시로 물을 보충해가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꽂이 해두고 이렇게 1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랫부분에 하얗게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 수염이 이렇게 쭉쭉 뻗어 있습니다. 15일 정도 지나서 이렇게 굉장히 뿌리가 길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조금 입장이 구멍보다 작아서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뿌리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지금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마늘 삭힌 물에다가 입꽂이를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뿌리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너무 뿌리가 하얀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사랑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 요 원종 개발 선인장, 빨간색 원종 개발 선인장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내린 요 아이들은 제가 나눔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물론 지금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뿌리 내린 아이들을 나눔을 하기로 하여서 이렇게 심지 않고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니 아주 뿌리들이 잘 보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재발 선인장이며 원종 개발 선인장 뿌리 내리기가 힘드시다면 저처럼 이렇게 마늘 삭힌 물에다가 입꽂이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뿌리들이 아주 잘 내린답니다. 오늘 영상이 원종 개발 선인장과 가재발 선인장들 입꽂이에서 뿌리 내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